지난 15일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교육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윤 대통령의 발언. 이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고 아니 왜 이런 발언이 나오냐? 오 어, 이거는 글쎄 왜이 시점에 또 대통령 발언으로 수능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한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정에서는 이거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 지시했다는 게 이조 부총리가 한 이, 내용이었고 곧이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수정된 네. 지시 내용도 있었는데, 네. 아닌데 여기서 그러셨어요? 자 진짜 이게 모든 게다 문제인데. 네. 6개월,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5개월 선생님. 남았습니다. 예, 네,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5개월도 안 남았어요. 우리, 제가 모셔서 우리 따님께서도, 네. 고3이어가지고, 얼마나 예민한지. 아 예. 제가. 그래요, 고3이요? 예, 당사자예 당사자.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학원에 딱 모셔다 드리는데, 아, 이제 학원에서, 어, 이제, 보충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 지금 그동안 많이 놀아가지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는 그러니까 아니, 사교육에 네. 폐해가 있어요. 네. 사교육 그다음에 없애자. 를들면 어렵냐 심냐를따라가지고 네. 학교 과정이나 공격 과정이 없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킬러문항 뭐, 킬러문항이든 뭐 네, 뭐, 또는 뭐 어쨌든 배우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배우지 않은 뭐 학생이나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포가 돼서 네. 사교육 의존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허. 예를 들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공약 때 그랬냐 이라고 입시 초기에 그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음. 또 미리 계획을 쭉 세워서 교육 전문가들이랑 다 같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네. 그니까 당장 올해 수능을 앞두고 (5개월도) 안 남은데 제도 개선이 음. 수능 혼설을 주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방향이 아니라 좀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1~2년간) 전문가 집중 토의를 해서 개선을 내겠다 네. 그동안은 수능 기존 기조가 유지된다 이렇게 했으면 혼선이 없었겠죠. 아하. 근데 5개월도 안 남았는데 5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네. 이 사람이 그 교육 전문가입니까? 정권 초기에 네. 만5세 치약 강행하다가 아, 와문재인 정부에 이런 인재 지난 주 이런 인재 맞냐고 막사태대저로 기자로 온냈는그 박순일 먼저 짜는 사람 아닙니까? 네. 박순일 전 교육부총리 진짜 억울한 사람이죠. 아하. 윤석열, 김명이 시켜서 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대통령이 문제가 됐는데 그랬잖아요. 검토 강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박순희 시킨 대로 했다가 제일 먼저 잘렸잖아요. 몇달 만에. 네, 물러났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 양심 선언하라 이거예요. 박순희전 부총리님. 음... 어 본인은 공약이도 없었고 정책이도 없었고 교육부 업무보기도 없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네. 대통령실에 윤석열이 갑자기 시켜서 이야기한 음... 건데 자기가 모든 책임 뒤집으시고 지금 물러났다. 네. 아니 딱 좋네. 이 수능 혼란 때 나오면 되겠네. 대통령이 이런식이다 아, 아, 그때 나도 당했다 이런식으로 할거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할거면 그만둬라 네.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죠 박선혜 전 총, 부총리가 본인도 당하셨는데 그래요. 사실 인사청문회가돼서 온갖 그 개인 비리도 다 드러났고 국민들부터 지탄도 엄청 받았는데 버텨어요. 그런데 버텼잖아요 네. 윤석열이 버텨라 그런거잖아요 음. 그러면서 막 언론과 국민을 욕했잖아요. 야당을 욕했잖아요. 음. 박순의 임명정 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반야 아, 사대지라고 예. 어 야당과 언론이 무책임하게 공격을 했다라고 음. 나는 일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막 국민 국민한테 훈계하고 별짓을 하했는데 네. 근데 제일 먼저 잘랐잖아요.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때 지지율이 20%가 떨어졌거든요. 아, 그때 생각이 난다는 거니요 이제 막 정부의 맘카페 뭐 네. 학생 학부모 날랐거든요 그때랑 비슷한데 자, 하나씩 뭐 오 개월 남겨놓고 함부로 말하면 안 하죠 안 시점이 되죠 문제다. 예 일단 올해 수능까지는 기존 수능대로 기조가 유지되니 뭐 어려운 수능 조금 손쉬운 수능 논란이 있지만 네. 기존 기조로 대롭갑니다 음. 다만 이게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사교육비가 너무 고통스럽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원칙적으로 학교 과정 교과정 공교육 과정이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선행학습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나친 예, 의존. 학원에 가가지고 이타 네. 강사들 찾게 되고 그렇죠. 이제 안 나오는 문제들을 대비해야 되니까 코런 음.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능이 어려운 게 좋은지 쉬운 게 좋은지 전문가들하고 따지 이제 따져 묻겠다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서 네. 쉬우면 변별력이 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음. 어려우면 정말 사교육도 가중되고 음. 다수 학생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또 성적도 떨어지고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물론 이제 어려움은 어려운데 쉬우면 쉬운 쉬운데로 뭐변별력 순위는 있겠지만. 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아유, 진짜 인생이달는 문제죠. 저는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지금 고3 딸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예. 조심스러워요. 아. 왜냐면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죠. 당사자면서도 학부모. 학부모이면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봤던 대입,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네. 그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 어디 일면 입시제나 수능, 수시정시장에는 저도 어디가 삼부로 말을 못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대입 네. 과정 자체가 입시가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하고 네. 저희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저희 때는 학력고사는 딱 시험을 먼저 보고 네. 선시험, 네. 그 다음에 선시험 후지연 선지원 우, 우 시험만 있었어요. 먼저 지원하거나 지원한 다음에 눈치를 못 보게 한다고 아, 자기 실력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시험 결과 안 보고 지원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laughs>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쟁청자들그세대랑 그전에는 음... 선시험 후 지원이었어요. 쌍력고사가. 그럼 자기 점수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점수를 보고 눈치 작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달 그래서 사태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 때는 갑자기 <laughs> 선... 지원 후 시험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실력대로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아직 점수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니까.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렇네요. 좀 이해 안 되죠. 저는 잘 제가 그 당했습니다. 네. 선 지원 후 시험 세대입니다. 아마 우리 쟁자들 <laughs> 중에 아 맞아 그때 나도 그랬지. 네. 점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그래서 그때 하향 지원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아... 왜? 내가 그러니까. 컨디션 이 좋고 아무 문제가 네. 많이 나오면 점수가 많이 나올 텐데 <laughs> 평소보다 많이 컨디션 이 아니거나 점수가 낮으면 어떡 하지? 근데 내가 원래 지원하던 것보다 그러니까 약게 낮게 지원했던 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보세요, 여러분 입시라는 건 이렇게 예민하고 그럼요, 그럼요. 당사 세, 세대마다 다 달랐고 음. 지금 수시 정시도 너무 막 수시도 막몇개막 하고 그러잖아요. 막 네. 그 지금 어른들 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복잡해가지고 우리 때는 딱세 개인가만 되고 하나 께서도 지금 아 하나 학교만 지원하고 한 학교에서 세 개만 일지망 2지망, 삼지망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네. 그 유명한 학력고사 미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남녀가 모여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일지망 2지망, 삼지망을 쓰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laughs> 비인간적인데 네. 그래서 일지망 2지망끼리 먼저 나가요. 아... 학력고사팅이란 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요. 남자 네명 여자 네명 나오면 거기서 직들끼리 네. 일지망 이지망 삼지망 쪽지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남녀가 일지망이 일치하잖아요. 네. 그두 분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아 그걸 차용해가지고. 네. 시스템을... 학력고사팅 일지망 이지망 삼지망 있었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니 옛날 추억이 나가지고. 예 저는 참고로 일지망이 대본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늘 삼지망 네 삼지망이라 드시는 아픈 삼지이 잠깐만요삼지망이라도해 네. 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네. 삼, 수십 년이 지났지만 깊이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안진글 네. 그 혹시 저를 보신다면 네. 안진글 님를봐 주십시오. 깜찍한 거 준비해 오안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자, 자, 그래서 안진글 소장이 아픈 기억까지 환습니다 되게 조로 예민하고 네. 조심스러운데 그것을 5개월도 안남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음... 대통령이 자, 최소한 네. 이 사람은 수능도 안해 봤고 뭐 이건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타까운 음. 사연으로 아이가 없으니까 입시 고민 우리보다 덜 해봤겠죠. 음. 아이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검찰, 그 다음에 공작수사만 했는데, 정치공장 했는데, 솔직히 교육제도나 대입제도 입시에 대해서 고민해봤겠습니까? 음.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평균에서 가장 제일 모르는 축에 들지 않겠어요? 추정컨대. 음. 그렇지 않아요? 단정은 못하지만. 네. 본인이 그리고 잘 모르지만 안가 엄청 하고 다니고 뭐한 시간 회의하면 59분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참모들이 폭로를 한 거잖아요. 네. 최소한 자기가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문제지를 진짜 해야 될 상황이면 시점을 잘 가리고 네. 혼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죠. 근데 갑자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2조는 그걸 브리핑하고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 들은 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학교 교육 과정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은 수능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불이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혼선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럼 물수능이 되는 거냐, 쉬워지는 거냐.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원래 있었어요. EBS 중심으로, 교과서 EBS 중심으로만 음, 음. 나와야 된다. 없던 이야기도 아니에요. 네. 오른쪽 이야기 한 거예요. 오른쪽 이야기 했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야기 됐고, 윤선열대통령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음. 그런데 갑자기 그럼 지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거잖아요. 네. 또 브리핑까지 시킨 거잖아요. 그럼 지가 나서서 아 국민들 혼선이 있었군요. 사과드립니다. 오, 음. 올해나 내년까지 수능은 기조대로 유지되고 네. 다만 앞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방안을 각계각층과 학생학부모들과 음. 전문가들과 연구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주 갑자기 대입국장을 경질해요. 네. 문재인 정부 때임명된 인사라고. 또 남탓을 하고 2주한테엄중 네. 경고를 해요. 그래서 왜이조로 엄중했더니 이게 제일 웃겨요. 네.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공교육 과정에, 공교육 아, 과정에 예, 예. 없는 네. 내용을 포함시키지 말아 했는데 이조가 네. 학교 교육에서 배우지 예, 않은 교육에서. 것을 포함시키 지 말아 그랬다. 아, 그게 달랐다. 자, 박 기자님, 네. 똑같,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느껴지는데 학교가 공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비학교인 학원이 사교육 과정이고. 네. 그까야 <laughs> 아, 참 똑같은 말인데. 네. 똑같은 말을 이주호가 잘못 전달했다 이주호 또 탓을 하는 거 대입 국장을 경질하고 음... 그다음에 이 입시 출제 주간 기간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지금 돌입한 거 아닙니까 역시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는 거 아... 교육과정 평가원 본장이 음, 진짜 여러분 너무 음... 비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보 중도 보수를 떠나 가지고요 네. 너무 추접스럽고 비열하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란 국민에 대한 음. 예, 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고 너무 뻔뻔하고 너무 비열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네. 리더나 보스가 음. 자기한 잘못을 남한테 집어씌우잖아요 네. 그럼 리더십이나 보스의 권위가 바로 아하. 무너집니다. 보통 남이 한 잘못도 리더나 리더가. 보스들은 음. 아 이건 내제 잘못이다, 예. 제 과오입니다. 잘못 어.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제가 저 사람을 잘못 뽑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열심히 했는데 네. 내가 잘못 시켰다. 음. 또내 말을 내가 전달력이 떨어져서 저분이 오해하고 한 거다. 이렇게 옹호를 해주고 내 네. 탓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된게 윤석열 이 사람은 모든 게다 지난 정부 탓이고 이재명 탓이고 실무자 탓이고 하급자 음. 탓이에요. 그러고 보니 지금 지금까지... 언론 탓이고 야당 탓이야단한 음... 번도 자기 잘못 인정한 적 음... 없어요. 사과한 적이 없어요. 아, 사적 네, 인정한 것... 적, 인정조차 한 적. 적이... 오, 나 갑자기 또 뒷골 땡기려고. 네. 갑자기 진짜 빡열 받아가지고. 아니 이런 건 처음 본것 같아요. 진짜 제가 기억나는 게 박진 군사독재군 시때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이제 장학팀 전노한 오태엽 때 기억나는데 네. 전노환오태 때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여러 번 사과하고 음... 말이라도. 장관들 경질도 하고 책임 총리도 경질하고 학생 죽으면 총리 바로 날아가고 그런지 책임지고 그런게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져 왔다. 예, 국회 오면 최소한 네. 아무리 실세 안기부장이요 법무장관이어도요 부 국민이 뽑은 국회의 앞이 기 때문에 일단 겸손하게 공손하게 답니다. 음. 한동훈이처럼 유병호처럼 윤희근이처럼막 국회의원들 앞에서 역정을 내고 소리 지르고 언론을 훈계하는. 장차가는 거의 없었어요. 네. 최소한 언론과 국회의원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서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뒤에서 나쁜 지해죠 일단 음. 겸, 공손한 척은 합니다. 아하. 왜 국민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언론인이니까. 음. 안기부가 잡아다가 나중에 족치긴 했어도요. 앞에서는 함부로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윤석열 대놓고 야당 대표 안 만나죠. 지는 훨씬 더 많은 범죄국과 비리국이 있는데, 법부장과 비리했는데, 야당 대표가 뭐 엄청난 범죄가 있는 것처럼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음. 모욕을 하고 음해를 하죠. 그리고 모든 게 항상 문재인 정부 때 탓이라고, 마, 무슨 마약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뭐 음. 경찰력이 약해진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너무, 너무 여러분 지겹고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수능도 지금 이, 이 혼란도 음. 지가 집으로 이야기해서 벌어진 문제인데, 때와 장소와 시점과 내용이 모두 부적절해서 발언진 문제인데 네. 그 이주호 탓, 지난 정부 탓, 국장 탓, 교육 평가 원장 탓, 네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지금 당정이 오늘 이제 오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 이걸 열었는데 킬러 문항 출제 배제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고요. 수능 적정 난도 위에 출제 기법 고도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 상 예. 같은데. 글쎄요. 이거 진짜 5달 남았는 5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준비해 온걸 예. 다시 또 생각을 하고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더 나중에, 학원 더 많이 가는 예. 거 아니에요? 뭐 3년 후에 나중에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9월, 그러니까 방향이 9월 모의 평가부터 예. 적용한다. 방향적으로옳고 이렇게 부남, 가야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정말 부적절한 거죠. 아, 시점이... 자 이렇게 되면 야. 자 당장 우리 딸도 그럴 거고 딸 어떻게요? 반수 재수 어. 삼수생들도 그럴 거고 어? 갑자기 수능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이 말로만도 어. 킬러 문항 출제 보지데 킬러 문항만 있는 게 아니라 준 킬러 문항도 있어요. 그렇죠. 난이도가 난이도라는 킬러, 게 킬러만 거. 있겠어요? 아, 엄청 고킬러 초 고난도 초고난도. 네, 초가 초 고난도 고난도 중난도 뭐, 네, 뭐 초난도 되겠지요. 뭐, 그다음에 적정난도 위에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 뭔 말입니까 이게? 뭐,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교육 과정을 다루지않내용 어디에... 수능 출제 배제한다. 네. 그러면 그, 그,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사실 수능에 공교육 과정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교과서 EBS만 충실해도 받았는지만 음. 그것을 막 유화하는 그, 문제도 나오고, 꼬아서 내는 문제, 예, 지문이 했었죠. 생소한 지문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 숙회에서 그러니까 어렵고, 막 아니면 너무 쉽고 이런 게 있었죠? 어찌됐든 다섯 달 남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럴거 네.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대혼선이 발생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러면 학부모, 학부모 아마 있어. 입시 전문가 아, 예. 선생님들한테만 의존하는 게, 선생님들도 아마 대혼선에 빠져가지고 말을 아, 제대로 못할 거거든요. 학교마다 아, 그러면 도둑이나 입시 컨설트, 네. 그 다음에 사설학원. 더 찾아가가지고 다섯 다섯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네.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러면 또... 자 킬러 아... 문항 출제배제데만 근데 변별력은 유지라고 하또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학원생 찾아가고 네, 네. 큰 돈을 내더라도 음. 그러면 킬러 문항 출제 배제되고 변별력 유지되면 아마 난이도가 난이도가높지만초 고난도인 가 그냥 고난도, 고난도나 초난도 어요 정도. 초 고난도가 킬러 문항이라면 초 고난도, 어, 고난도. 초난도, 고난도. 어, 그러니까 초고난도 밑에 고난도, 고난도. 저고난도 중고난도 네. 문제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럼 그 유형의 문제는 무엇이냐? <laughs> 더 매달리지 않겠어요. 저만은 아, 그럴 수 우리 집만해도 난리가 났어 없... 난... 어떻게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요. 그래서 부장님, 집에 가셔야 됩니다. 빨리, <laughs> 지금 빨리 가세요. 집에. <laughs> 일단 우리 네. 따님과 저기 가족들과 네. 또 담임 선생님한테. 아, 이것도... 위로의 문자. 아, 네, 대통령 잘못 뽑아서 큰 나이가 났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문자와 위로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원리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실 네, 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될 거예요. 아, 어 하나요? 보통 아빠가 무관심해야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laughs> 할아버지, 하, 할아버지, 할머니의 체력, 네. 엄마의 노력, 아빠의 무관심 아, 그세 가지가 결합된다는데 대입이라는 게 네. 하, 진짜 너무 슬픕니다. 만약에 사교육 입시가 문제가 있고 사교육이 문제가 있다면. 네. 정말, 예를면 프랑스 같은 대입제도 를 한번 연구해보자. 당장은 수능으로 이렇게 가더라도1 년은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아, 중장기적. 비전 제시하죠. 교육은 백년제 예. 대기니까. 아.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갑자기.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동안 우리가 교육 개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왔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육, 또 우리 사회를 위한, 우리 미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할 것이냐 고민 많이 해왔는데 만약 이 킬러 문항 배제 이걸로 해결이 되고 사교육이 해결됐다면. 글쎄요. 그동안 가폐정부는왜안 했을까? 왜못 했을까? 그렇죠. 그, 그것만으로도 또 변별력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못하고 있었다. 저도 쭉 읽어보니까 네. 문제가 쉬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반수나 재수를 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한번더 도전해보자. 아, 한번더 보자. 예,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이 문제가요. 네. 그리고 또 쉬워진 조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또그 자체로도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또 있다는 거니까 어... 보통 문제 가 아니고 원래 근본적으로 원래 진보 좌파들에 대한 그래서 사교육을 없애려면 뭐 공격 공격을 강화하고 네. 뭐 공격에서만 출제되는 건 기본이고 네. 그래서 시험이 아닌 수시로. 음 학교에, 그래서 수시가 네, 많이 늘어나. 그래서 수시를 대폭 늘려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던 건데 그게 다른, 또 다른 방향자 어, 수시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네. 정시가 최근 또 늘어나는 거고 이게 보통은요 그렇죠 이번에 올해 가장 근본적인 만약에 대입 입시가 폐지된다. 대학세로 프랑스는 프랑스 여러면 대학이 파리 일 대학, 이 대학, 삼 대학, 사 대, 오 대, 육 대, 칠대 이렇게 그랬지. 세를 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입시를 없앤 다음에 대입 자격시험만 보잖아요. 기본적인 자격만 되면 대학을 다누하는 거고, 네. 다만 전공과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아... 거거든요. 전공과 졸업, 그 다음에 특히 사회로 나와서는 선의 경쟁을 하게 만들고, 네. 학생 시에는 그것을 최대한 피해주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대입, 입시가 폐지되면, 시험 폐지되면 사교 육 누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네. 학교 과정에서 자격 시험만 드, 통과하면 되는데, 네. 러 졸업 자격만 따지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 그렇게 근본적인. 네, 그다음에 대학은 대책이 서열이 필요돼 있어요. 서울 일면 서울대가 서울이 있어야 이유도 없잖아요. 당장 지역을 이전해야 되고, 전국 국립대 여러분 국공립대가 서열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음. 국가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한국 일 대학, 이 대학, 삼 대학, 사 대, 학오 대학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국공립대 수십 개를 통폐합해서. 전국적으로 특화된 캠퍼스를 가지고 한국 (12345678910) 프랑스 파리도 (1314대까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 지역에다 두는 거예요 아. 서울 수도권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 균형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네 윤석열이 그걸 할 리도 없지만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로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바로 예. 이물 수능 논란이 나올 만한 것 발언하면서 혼란의 자초화면이 있다 비전문가인 윤석열이 수능여일지가왜 합니까 다시 한 말이지만 수능에 대한 입시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꼴찌 수준이란 네.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음, 정치 알겠습니다. 검찰만 했어요 네. 이제 다시 한 말이면 아이가 없는 건 절대 비판의대상대상안 됩니다 괜찮아 네. 아이가 여러 사 교육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없으면 아무래도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좀 상당히 신경덜 쓰잖아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극기 인사도 아니니까 그럼 뭐. 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본인이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또 한번 또난이난적 있잖아요. 교 국어 교과서에 뭐 흐, 보고 뭐 한국 국어를 이미 언어를 아는데 국어 를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상한 말 했잖아요. 음. 그 다음에 교과서에 감상을 적게 해라 이미 다 적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또 한번 드러났거든요. 교육에 대한 그러면 조심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말한 말이라도. 근데 지가 질러놓고 지금 이주호 국장 교 까지 그러니까 금 평가원장 이런 사람들 책임으로 몰아오고 음.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계속 여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태진 탄핵에 네. 시간이 다가온다는 게요. 보통 고3 학생 학부모들은 사회 문제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대통령 하나 잘못 봐봐 갖고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다. 재수 반수 삼성들까지도 부모들까지도 가장 예민한 시기 아니에요. 그렇... 인생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정말 주변에서도 조심조심하는 게 고3, 반수, 재수, 삼수 시절인데 네. 이분들을 지금 발칵 뒤집어놓고 음. 이분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당장 아마 시간만 되면 퇴진 집회 나올 거예요. 학생들은 안 나오겠지만 부모들이 열받아가지고 네.